이번 영상은 안타까운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25.5톤 트럭이라니까 아마 덤프트럭인 것 같아요. 우회전하실 텐데 신호를 잘 보세요. 빨간불입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요 조그만 미니 횡단보도예요. 저 신호가 앞으로 잠시 후에 녹색으로 보행자신호 바뀝니다. 자동차 가면서 여기 신호는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신호 바뀔 거예요. 신호가, 역시 신호 바뀌었어요. 신호 바뀌었어요. 신호 바뀐 상태에서 지나가는데, 어이쿠! 다시. 지금 여기요. 사고가 여기 어디쯤에서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쯤에서요? 여기서 나는 건지, 여기서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갑니다. 신호 바뀌었죠?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할수 있어요? 우회전 들어가는데, 요 부딪히는 위치가 어딜까요? 그리고 부딪히면 모르겠죠. 뒤늦게 알겠죠. 예. 많이 다쳤어요. 네, 골반, 뭐 다리 이런 쪽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요. 부딪히는 위치가 이분은요, 저희 아버님께서 사고를 내셨는데요. 네, 처음 사고 내셨대요. 뭐할말 없는 거, 예, 할 말, 할말 없죠. 보행 대신 녹색인데, 아이, 근데 안 보였죠. 저희 아버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진짜 할말 없고요.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러시면서 CCTV가 없어요. 어디서 붙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대요. 여기요. 지금 여기서 부딪힌 건지 여기서 부딪힌 건지 잘 모르겠대요. 여기.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데요. 어디쯤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고가 어디서 나는지, 횡단보도 신색선 안쪽인지, 아니면 신색선 벗어난 곳인지, 여기는 횡단보도로 봐야 되겠죠? 여기라면 아니겠죠? 지금 여기, 자, 지금 이제 여기 아직까지 우회전 안 들어갔어요? 우회전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 밟아요.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지금 부딪힌 데가. 부딪힌 데가 어디냐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블박차가 우회전한 거, 저거는 우회전한 다음에 맞는 횡단보도,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직진신호로 바뀐 상태일 겁니다. 직진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오는 거 신호위반을 안 해요. 횡단보도에서 신색선 안에서 부딪혔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받죠. 자,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면, 그렇다면, 얼만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났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다쳤대요. 많이 다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아마 바퀴에 깔렸을 것 같아요. 중상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중상이 아니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횡단보도 신색선 벗어나서 중상이 아니면은 종합범 처리 끝나고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되고요. 횡단보도 신색선 안에서 사고면은 형사처벌 받고요. 횡단보도 신색선 벗어났는데 중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안 하면 처벌받아요. 진단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최소한 12주, 뭐 16주, 뭐 실질적으로 입원 기간은 훨씬 더 많이 되죠. 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 막 신호가 바뀌었는데요. 신호 바뀌었을 때 여기에서, 자, 이제 잠시 후에 신호등이 위에서도 안 보이지만 아마 녹색 신호로 직진 신호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들어왔을 때요. 이때 우회전할 때요. 큰 차는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어린이 건너다가 두 명이나 사망사고도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때는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려면 거울이 세네 개 달려있죠. 거울을 다 보고 사람이 없을 때가, 없는 거 확인할 때 가십시오. 횡단보도 사고일지,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라서 중상해일지 아니면 다행히 수술하고 아주 큰 장애는 남지 않아서 중상이 아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회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큰 차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 사고도 형사합의 필요하죠. 또 중상에도 형사합의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나 때문에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해야 되고 또 골반 다치면 꼼짝 못하고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돼요. 자동차 보험사에서 나오는 그 보상은 또 시원치 않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좀 어느 정도 좀 그 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좀 그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다면 그럼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망사고일 때 지원되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1억 또 크게 다쳤을 때도 최고 한도가 이제 상해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도 아마 중상해 제일 높을 때는 1억이라 그러는데요. 요즘은 2억짜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예전에 가입하신 것들 3천짜리는 누구에도 못 붙여요. 갈아타십시오. 지금 1억짜리 2억으로 갈아타세요. 보험료는 월간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옛날에 가입된 거 저절로 2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지금 아버님도 그러시고 아드님도 그러시고 제발 피해자분께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진짜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그 스트레스와 또 진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죠. 그 죄책감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제대로 된 거 가입하십시오. 피해자분도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피해자분이 몇 살인가 여쭤봤어요. 혹시 애들이 뛰어온 건가 했더니 아니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인대요. 그러면 좀 보고 뛰어야죠. 뛰다 그랬는지 그냥 뭐 걷다 그랬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항상 신호등이 내 신호를 하더라도 보고 건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분이 뭐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잘못 과실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안 당해야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처음에 예 여기 지금 뭐 스마트폰 보고 있나요? 통화하고 있나요? 예. 네, 좀 보고 와야죠. 그림자 있네요. 그림자가 있고요. 여기에서 그림자 전화를 보고 있는 건가요? 통화하는 건가요? 예. 아이고. 그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보다가 스마트폰 통화하다가 무심코 횡단보도 바뀌었네. 그러고. 네,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뛰어온 건 아니네요. 저는 어디서 뛰어왔나, 걸어왔나 그랬는데 뛰어온 건 아니고 서 있다가 그냥 못 보고. 근데 거기 트럭은 있었잖아요. 저런 경우에 과실 비율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녹색 신호에, 보행자 신호 건데 내가 무슨 잘못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신호 바뀐 직후에 빨리 건너뛰어 뛰었다든가 또는 저렇게 이미 트럭이 지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랬다 그러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잘못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